러닝타임 7시간짜리 8부작 드라마 살인자 장난감은 영화 은교와 이끼를 제작한 영화사 레츠필름에서 원래 영화로 제작하려고 했지만 결국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출시되었다. 드라마에서 최우식의 우발적인 X 장면을 봤던 유일한 목격자인 시각장애인 역할은 1993년생으로 올해 30살인 배우 정희서가 맡았으며 최우식과 정희서는 영화 기생충 이후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거 왜 잡혀있는 건데? 그럼 적당한 거잖아요 지금. 기생충의 피자집 사장 역할은 원래 40에서 50대 캐릭터였지만 봉준호 감독이 설정을 바꾸면서 정희서를 캐스팅했는데 영화 결말에서 의사 같지 않은 의사, 경찰 같지 않은 경찰에 이어 피자집 사장 같지 않은 사장 역할에 젊은 여성으로 설정을 변경하여 젊은 사장이 어머니 뻘인 송강호의 아내한테 갑질을 한다면 관객들이 더욱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봉준호 감독의 의도였다. 정희서는 기생충 말고도 넷플릭스 드라마 지우하게 출연했는데 좀비 바이러스를 보유한 햄스터한테 물리는 여고생 역할을 했고 임팩트 있는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액션스쿨에서 좀비 연기를 훈련받았다. 야금야금 깐족되는 연기를 잘해서 그만큼 꼴보기 싫은 인물이었고 그러고 보면 기생충에서도 피자집 사장의 갑질 연기를 얄밉게 잘 살렸었는데 살인자 장난감 시각장애인 역할로 깐족 연기에 정점을 찍었다. 살인자 이응난감 5화에서 마트녀를 연기한 배우 임세준은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살이며 알고 보니 배우와 가수를 겸하고 있는 배가수였다. 본명은 임지연, 가수 활동명은 해오라를 사용하며 너먹고 61화에서 기타 연주와 동시에 노래를 불렀고 불후의 명곡 좀비 탐정편에 출연하여 매력적인 목소리를 선보였다. 트라우마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긴 여자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입은 줄 알았던 남자를 만났을 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의지해버린 슬픈 눈빛이 인상 깊었다. 임세주의 연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 역할은 동창생을 연기한 배우 노재훈이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선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연기가 일품이었다. 특히 마트녀의 집 화장실에서 꼬임에 넘어온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웃는 연기와 여자친구 앞에서 실실 쪼개는 연기는 이놈이 사람 새끼가 맞나 싶을 정도였고 입에서 욕이 저절로 튀어나왔다는 건 그만큼 연기가 지렸다는 증거이다. 노재훈은 살인자 이응난감 이전에 박보영 주연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여에서 공무원 시험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적인 공시생 연기로 먼저 주목받았고 오징어게임 시즌2에도 출연 예정이라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떡상을 품고 있는 배우이다. 민식이형님을 25년 만에 드라마판으로 다시 불러왔던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 차무시 캐릭터의 고등학생부터 20대까지를 배우 이규영이 연기했지만 사실 이규영의 나이도 41살이었다. 30대부터는 민식이 형님이 직접 연기했는데 62년생으로 환갑을 넘긴 민식이 형님이 30대를 연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에미상에서 특수효과상을 받은 팀이 민식이 형님의 얼굴에 디에이징 AI 기술을 입혔고 자체 개발한 AI 음성 합성 기술을 오디오에 얹혀서 차무식의 30대 목소리까지 만들어냈다. 물론 내 눈에는 민식이 형님이 30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현재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글로벌 1위를 찍고 시청수 550만을 기록한 살인자 이응난감도 카지노처럼 AI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장난감 형사 손석구의 어릴 적 모습과 마트녀 임세주의 성형전 모습이다. 최대한 손석구를 닮은 아역을 캐스팅하기 위해 여러 명의 아역 배우 오디션을 진행하여 15살 배우 강지석을 캐스팅했다. 손석구의 실제 어린 시절 사진 여러 장을 AI한테 학습시킨 다음 가장 적합한 어린 시절의 사진을 만들어냈으며 평면인 사진을 3D 모델링으로 변환해서 아역의 연기에 딥페이크로 영상을 합성하여 드라마의 장면을 탄생시켰다. 배우의 입모양까지 움직이면 더욱 많은 보정이 들어가고 안 그래도 비싼 딥페이크 기술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난감 형사의 어린 시절은 아예 대사를 빼는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드라마 5화에 출연하는 마트녀 임세준은 과거 회상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시켰는데 닮은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보다 딥페이크 기술의 이질감이 덜하고 그만큼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감독의 판단이었다.